그 40대 초반에 공고사직을 당한 거죠,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하여튼 뭐 앞이 캄캄했죠. 절망 속을 헤매던 그 남자가 다시 자기 인생을 뚜벅뚜벅 걷고 바쁘게 사는 즐거움도 한 번 더 만끽합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무엇을 배우기 딱 좋은 나이. 다시 뛰기엔 더 좋은 지금. 40 넘어서 또 50 넘어서는 정말 지금부터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요. 빈 공간이 아니라 너란 거대한 그 우주 속에 다시 청춘을 외치는 중장년 그들을 만나봅니다. 인생 2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 캠프 현장.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던 날 발걸음도 가볍게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하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씩 달아요. 아, 그렇게 네. 네. 그냥 치아치수 그냥. 치아치수? 네. 이거랑 이거랑. 재밌네. 그냥 고르는 거야. 어? 색깔별로 이거 자기 취향에 맞게. 아, 그래요? 네. 이거 돈 얼마 내셨어요? 아니, 무료예요, 다. 예. 네. 국가에 감사하죠. 예순이 넘고서야 하게 된 낯설지만 가슴 뛰는 경험. 그녀에겐 지금이 선물 같은 날들이랍니다. 그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사했어요. 중학교. 네. 낮에는 제1의 직장이고 이제 집에 와서는 제2의 직장. 그래서 육아, 뭐 우리 세대는 남편 보조도 중요한 일이었고. 아무튼 저는 없이 그냥 직장과 가정 거기에 그 매몰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전북 김제에서 온 안혜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인숙이에요. 한간에는 여인숙이라고 제가 어디 가면 여인숙으로 소개를 하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뭐 한 자라도 놓칠 새라 초롱초롱 눈이 빛나는데요. 아니 아직도 공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이를 먹었어도 인간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행복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배우고 문화생활하고 그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다고 그런 생각이에요. 나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인생 후반전을 더 뜨겁게 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선 배워야 할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답니다. 왜냐하면 자 X자로 볼길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문화 예술은 물론 쉽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강연까지 2박 3일간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가슴 뜨겁게 마주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두 번째 청춘에 한 걸음씩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으셨어요. 네, 아.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강의 내용도 너무 좋아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는 차에 좀 이런 거를 좀 워크숍을 가고자 하는 차에 이걸 해서 너무 반가워서 정말 그 연락 왔을 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네. 어머님도 지금 어떤 인생 2막에 대한 계속해 갈구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그 기로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캠프 며칠 후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만난 곳은 경북 영주의 무섬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나와서 그런 즐거움이 없을까 약간 두려움 공포 있었어요. 그런데 뭐 배우는 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교 교사 때보다 훨씬 더 바쁘더라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라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일정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 진행하는 중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무서운 마을을 둘러보며 느낀 점, 그것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는 체험입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골 마을의 정취가 나를 사색에 잠기게 한다. 언제 보았던가 이렇게 새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영접한 게. 이렇게 모은 글을 에세이로 엮어 출간할 예정이라네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빠른 거구나.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책을 쓰냐 막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사느라 치열하게 보낸 젊은 날. 어쩌면 중장년이 된 지금이 나에 대해 사색하기 가장 좋은 날일 것입니다. 삼춘 곡 정극인. 홍진에 묻힌 번뇌 이내 생에 어떠한고. 내 사람 풍류랄 미찰까 마음 미찰까. 천지가 남자 몸이 달만하니 하건만한.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가.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좋아하신 공이 물물마다 헌사랍다. 시조로 멋들어지게 내 마음을 표현한 이가 있다면 사진으로 꼼꼼하게 오늘의 기분을 담는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제 일과 또 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날도 저는 금요일은 엄청 바쁜 날이거든요. 제 일을 다 제껴놓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네요. 이런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SNS 하는 법도 배웠다는 사람들. 이렇게 노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도 바뀌고 하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뭔가 영향을 미치려면 아무튼 다방면의 것들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우리는 젊이들과 소통을 잘해야 쉽게 뭐 배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난 아주 특별한 여정. 그것은 어쩌면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내 마음속으로 떠난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색강 생태공원. 가을의 끝자락, 색강 생태공원에 자연을 배우고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행을 이끄는 건 숲 해설가이자 작가인 김서정 씨. 이뻐야 돼, 저기죠. 한 해설이 푸른 겨울을 시로 나오고 두 해설이 푸른 겨울을 박수. 이야. 2018년이고요. 계기는 그 숲 해설가 전문 양성 교육 기관이 있는데 제가 전에 거기서 그 작가로서 스토리텔링 강의를 했습니다. 숲 해설가가 된 것도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자원봉사 문화에서는 돈이 안 생기는데 숲 해설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 스스로를 생존형 숲 해설가라고 말하는 그는 이 일을 하기 전 소설을 쓰고 출판사에서 일하며 고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992년에 그 전태일문학상 단편소설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26인데 좀 일찍 된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학을 하기 위해서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장편 소설도 운 좋게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이른 나이인데 이게 막상 그 서점에 나가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 사직을 당했던 서정 씨. 무작정 찾았던 숲에서 마음의 쉼을 얻었고 또 삶을 되찾았답니다. 지금은 다시 살이 찌고 있지만은 그때 85kg에서 65kg까지 북한산을 다니면서 몸이 이렇게 가벼워졌고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세상을 보니 눈이 많이 달라졌고요. 방에서 주로 이렇게 사색하던 사람이 산에서 계속 넓은 데서 이렇게 아래를 조망하잖아요. 와, 세상이 참 넓구나. 오늘도 그는 숲에서 특별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이크요. 마이크? 예예예. 예, 예. 아. 원래 제 목소리가 크긴 한데 혹시 또? 네. 네, 네. 오늘은 어떤 회사이십니까? 오늘은 그 중장년분들 오셔가지고 숲을 한번 산책을 하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모색하는지 그 얘기를 제 경험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한 20분 정도 참석을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중장년을 위한 단기 입문 탐방 프로그램에서 숲 해설가이자 멘토 역할로 참여하게 된 김서정 씨. 공원이나 학교에서만 등나무 터널만 보다가 이렇게 야생으로 자라는 등나무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죠. 풀한 폭이 열매 하나도 이야기거리가 되는 곳. 저는 자연 속에서 가장 빛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올 겨울에 동굴을 열심히 자르러 다닐 거예요. 찔레꽃은 꽃잎이 몇 장이다? 다섯 장이죠, 그죠? 말씀하셨나요? 죄송해요. 박수. 네, 저희 꼭 기억해요. 네, 일단 책 드릴게요. 네, 네. 찔레꽃은 우리나라 토종 장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벚꽃도 꽃잎이 다섯 장이고 매실도 꽃잎이 다섯 장이고 그 기준을 장미과 식물이라고 해요. 꽃잎이 다섯 장이 피는 거를 장미과 식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일행 중 유독 눈을 빛내는 사람이 있군요. 지금 이 열매도 그러면은 이건 찔레. 찔레. 찔레 찔레 하는 찔레. 근데 찔레꽃이 안 피니까 네. 전혀 뭐 모르죠. 선생님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담으세요? 예? 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공부. 공부. 스터디. 아. 하하. 오늘의 우등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숲과 함께하는 두 번째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게 됐다는데요. 딱 김서정 씨 같은 삶을 바라는 거죠. 오, 간단하구나. 아, 있다. 어머. 이렇게. 가족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단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위해 달렸던 지난날. 이젠 내가 하고픈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정년퇴임을 했어요. 이쁘네. 그러니까 직장생활에 매여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마음뿐이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또 이렇게 혼자 갈 수 없는 곳 이렇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린 걸 마흔이 넘어서 봤어요. 그 똑같은 길을 매일 다녔는데 그거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어머나 뭐하고 산 거지? 약간 내가 멈춰야 되는 시간을 좀 나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빠도 여기 잠깐 나오는 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 그런 거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만난 지금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물봉숭아라고. 물봉선. 뭘 이렇게 두 분 열심히 찍으시면서 보시면서 이러세요?
공부하는 응. 게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죠. 진짜? 네. 무슨 공부야? 숲 공부? 네네네 이런 거요. 아. 식물. 저도 인생 2막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는데요. 더구나 숲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신청을 하게 됐죠.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근데 앞으로 살 방향은 그런 자연, 나무 이런 거와 같이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도 같이 하고요. 선생님은요? 아, 저도 비슷합니다. 퇴직 후에 그냥 관심 있는 이런 나무와 꽃하고 같이 이제 지내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중장년이 그 갖는 장점은 삶의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그 풍부함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다른 분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충분히 있다.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은 전과 다른 지식과 지혜와 용기가 쌓여서 새로운 행복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숲에서 다시 꿈을 찾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김서정 씨의 바람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많은 중장년에게 영감을 준 드넓은 숲. 이곳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숲을 일군 주인공은 신우철 씨와 최연님 씨 부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씨를 받아놔야 한다네요. 이렇게 가을 되면은 너무 추수할 게 많아져요. 아. 그럼 이제 그때에 적절할 때 서리 내기 전에 걷어들이죠. 따죠.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건 뭐예요? 씨예요. 무슨 씨예요? 이게 큰 의아리꽃. 이렇게 이만한데 하얗게 피는 숲속에서 발견하고 제가 그냥 막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하나 씨거든요. 정전 앉아 할 때 아. 얘가 쉬잖아요. 당신의 마음은 진실로 아름답다는 꽃말을 가진 큰 의아리꽃. 이 꽃이 자생하는 숲에는 자생종 식물이 가득합니다. 내가 요게 29살 때 4만 평을 샀는데 숲을 꾸미는 게 나중에라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광릉수목원의 숲해설가를 먼저 초빙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진단을 했죠. 우리 숲이 최상의 숲이구나 이거를 듣고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소년이던 때부터 고향 마을에 땅을 갖고 싶은 꿈을 꾸었던 신우철 씨. 여력이 생길 때마다 산을 구입했고 지금의 숲을 가꾸게 됐다는군요. 그리고 은퇴 후 아예 이곳에 터를 잡고 전원 생활 중이랍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로 농사도 조금씩 짓는다네요. 아우 너무 예쁘다. 아유 꽃보다 더 예쁘네. 이렇게 쏙쏙 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큰 거는 약성이 뛰어나고요. 약성으로 먹고 맛도 좋고. 젊으실 때 이런 농사를 네. 지으셨어요? 전혀 몰랐고 전원생활 50대 초반에 시작하면서 이제 옆집에 이제 농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나무를 잘라서 거기에서 버섯을 키우고 또 거기서 나눠줘요. 그럼 이제 얻어먹어보고 야 나도 해야지 했다가 이 꿈을 이룬 거죠. 이게 7년 한번 해먹고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숲 사람으로 산 지 벌써 20여 년. 마음속에 품은 꿈이던 것이 일상이 됐고 이젠 다른 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 됐습니다. 살짝 장미과야? 아까 인정자는 네, 맞아요. 장미과예요. 숲에서 나는 것 중
부부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황매화. 여긴 명자나무. 명자나무. 네. 장미과에서. 예, 장미과에서. 예. 예. 내가 가장 으뜸으로 치는 산철쭉. 은방울꽃이라고 이게 사실은 독초예요. 얘네들이 그 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좀 남기고 싶더라고요. 예. 이게 딱 그러면 네. 숲에서 나오는 예. 네, 예. 제가 한 5, 60종 살려낸 그 야생화들. 아. 예. 숲을 가꾸며 인생 후반전도 울창하게 완성해가는 부부. 두 번째 삶을 계획하는 중장년들에게 꼭 해주고픈 말이 있답니다.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꿈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꿈은 제가 보건대는 다 이루어진다. 중간에 게을르지만 않으면 본래에 가졌던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해온 분들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저 살아내느라 정신없이 달렸던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나를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된 중장년의 시간. 다시 한번 꿈꾸는 청춘이 되기 위해 인생 여행을 떠난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여행자 주인공입니다.